자, 안녕하세요, 안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역의 멋진 지혜를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은 주역의 우한의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한은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혹시 우한 있으세요?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 걱정이나 근심거리, 특히 누가 편찮으시거나 이럴 때 많이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둘다 근심, 걱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역이 말하는 주역의 우한의식에 나타난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주역의 우한의식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걱정이 많은 편이어서 항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그게 뭐안 좋게 돼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까지 항상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아니, 걱정이나 근심을 굉장히 주역의 사유의 중심적인 사유 중에 하나로 본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근데 주역 개사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역을 지은 사람, 역을 지은 사람이 우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에 만들어진 것, 주역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우한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역 개사전은 혹시 공자님이 주역을 해석한 내용을 개사전이라고 부르나요? 예, 개사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점으로서의 주역인 역경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린 역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10가지의 이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사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자가 지었다는 그런 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설이지만 이것 또한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 하나에는 점서, 하늘의 뜻을 묻는 점서로서 직관적 영역에서 존재해왔던 천년이 있었다고 하셨고, 네. 천년 후에 역경, 맞습니다. 철학으로서의 예. 어떤 동양 역전 부분. 경전으로서의 예. 그 역전, 그 예. 철학서로서의 주역에서 그 공자님이 그 주역의 점사의 내용을 해석한 것을 개사전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아,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공자님이 주역을 풀어쓴 내용,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주역의 우한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 현대 유학자라고 할수 있는 서복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서복관은 1902년에 태어나서 이제 198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50대까지 이제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1900년대 초는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굉장히 뭐 일제 침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서복관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이런 일제 중국 침략에 대응해서 정치적 활동을 벌이면서 다양한 그 기여를 했고 1946년까지는 이제 장개석의 아시죠? 대만을 세운 장개석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대에 이르러서 자신이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도 관심 있었지만 특히 유학이나 이런 사유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에 매진했고 그래서 1955년 이후에는 대만 동해대학 뭐 중국학과에서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유명이라고 뚜이밍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이제 교수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북경대 쪽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학자인데요. 이런 걸출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학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현대의 신유가 학파 중에 한 사람인 서복관이 우리 동양의 고대 사회 특징 가운데 하나를 우한의식이라고 딱 못박아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우한의식이라는 게 뭘까? 이 서복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한의식이라는 게 공포나 절망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나의 기흉,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심사숙고하고 여기에서부터 나온 통찰력이다. 그리고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책임의식을 동반한 건데, 근데 결국은 곤란한 상황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돌파하려고 할 때에 그런 의식이 우한의식이고, 이게 동양 고대 사유의 핵심이며, 또 주역의 핵심적인 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봤을 때 우한의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막 닥쳐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아직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근데 저같이 이제 걱정이 많은 사람한테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역에서는 이를 핵심적인 화융위기, 즉 흉을 길로 변화시키는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항상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극단으로 생각하는 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역이 저에게 이제 다가오지 않았을까, 주역을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 표현으로는 에고 게임 마스터. 저는 문제에서 책추남이 추구하는 바는 셀프 게임 마스터인데 반대, 그게 에고 게임 마스터. 맞습니다. 네, 저 또한 그랬고. 맞습니다. 저도 한때 정말 에고에 의해서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신가요? 지금은 이제 이게 에고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우리 책추남 코코치 선생님 덕분에 주역을 실제 제 삶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내가 주역의 원리를 좀 적용시켜서 좀 더 진짜 가벼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큰 일을 앞두고 있고 막 걱정과 근심도 많고 이제 해나갈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걱정 근심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이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역을 보면은 걱정 근심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서복관이 이야기한 주역의 우한의식을 보면 공포나 절망의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기륜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에 내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부딪혀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통찰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개념만 설명하면은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복계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박계를 중심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박계는 복계와, 그러니까 박계는 23번째 개고요. 주역에. 그리고 복계는 24번째 개입니다. 근데 되게 모양이 완전히 거꾸로네요. 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맨 6개의 작대기인데 밑에 5개는 다 가운데가 두 작대기가 5층에 쌓아 올린 거에 맨 마지막 작대기가 다 이어져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복계는 거꾸로 맨 밑에 작대기만 긴 작대기 하나고 나머진 2개의 작대기가 쌓아 올려 가진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역에 이제 책 혹시 관심 있어서 보시면 이제 짝을 지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건께 곤께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박계와 복계가 그 모양이 이게 뒤집혀진 모양이고 또 의미도 서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것도 짝 지어서 흔히 이야기하는데, 저희 코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계는 가장 아래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음효, 그러니까 갈라진 거죠, 두 개로. 그리고 맨 위가 양효이고요. 복계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맨 아래가 양효이고 나머지 위에 다섯 개의 효는, 다섯 개 짝대기는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계의 박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박이라는 글자 자체가 깎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계의 의미는 끊임없이 지금 처음부터 1, 2, 3, 4, 5, 다섯 번째까지 계속 깎여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은 또 소인으로 상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이 가득한 세상에, 그러니까 소인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주역에서 이야기할 때 소인이란 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막 욕심만 많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런 사람들, 우리 흔히 소인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하는 일도 성과가 안 나고, 시험에서는 계속 원하는 점수를 못 받고, 진학이나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자꾸 떨어지고 또 통장의 잔고도 어떻습니까? 계속 비어가고. 저 이런 삶을 한때 살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폐해지다 보니까 옆에 사람 두는 것도 부담스럽죠. 연인도 친구도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도 잃고 뭐 게다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하면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살도 깎이고 돈도 깎이고 사람도 깎이고 모든 것이 계속 깎여 나가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을 봐도 온통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사회나 정치를 봐도 나쁜 놈들만 수두룩한 그 소인배들로 가득 찬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이제 깎여 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박계입니다. 애국게임 마스터의 괴네요. 예. 네, 애국게임 마스터의 상징. 근데 이럴 때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나아지겠지. 조금씩 이제 깎여 나갈 때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여긴 지금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점차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은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의 느낌은 누구나 알 겁니다. 답답하고 까마득하고 아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싶고 이런 암흑기,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단계, 이제 더 이상은 내 인생에 희망은 없다라고 했을 때쯤에 맨 위에 마지막 효, 그 짝대기가 양효이죠. 양은 빛입니다. 그죠? 암흑이 가득할 것만 같았던 끊임없는 지하 동굴 속을 헤매다가 저 멀리서 빛 한 줄기가 들어옵니다. 바로 밖에 가장 위, 가장 마지막 양효입니다. 이때 어떤가요? 이미 나는 이제 기회에 굶주려 있고 그 끝을 모르는 지하 동굴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밖에 상구 효사라는 곳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또 용어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역이 사실 이런 용어들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용어나 기초 지식은 정말 한두 시간 아니면 뭐 주역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담은 채 뭐 기본 뭐 앞부분만 읽으면 사실 이것만 간파하면 이것만 돌파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주역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으로서의 주역 부분이 역경 부분. 이 역경 부분은 굉장히 상징과 그리고 막 기호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역경 부분은 괴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괴상이 있습니다. 괴의 우리 이미지, 상징할 때 상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괴가 맨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음으로 된 갈라진 두 개로 갈라진 이제 짝대기로 된 음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는 하나의 양으로 되어 있는 이 모양을 의미하는 게 이제 괴상이고요. 여기에 이름이 있죠. 괴의 이름. 그래서 이름 명자를 써서 괴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박괴. 그죠? 박. 그리고 이 괴 전체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말.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기호들만 있으면 음향 기호들만 있으면 도무지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말을 달아놓은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괴 전체의 그 설명을 달아놓은 말을 괴사라고 하고요. 또 각각의 짝대기는 제가 여섯 개의 이제 효가 있죠. 이거 효라고 부르고 이 짝대기는 거기에 말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 사자를 써서 말씀 사자를 써서 효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의 상구 효사다라고 하면 밖에 맨 위에 있는 효에 대한 설명인데요. 근데 왜 상구라고 했냐? 여기에서 상은 뭘까요? 윗상. 맞습니다. 네. 윗상자입니다.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또 구는 이게 그러니까 음인지 양인지를 이제 말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효나 이런 것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려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딱 이야기하면은 그게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도록 이제 음은 짝수의 대표인 육으로 표현했고 구는 홀수의 대표인 구로 이제 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밖에 맨 위는 맨 위에 있으면서도 양효이기 때문에 윗상자에다가 양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홀수인 구를 붙여서 상구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리는 다 모든 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건 아마 좀 보면서 이해해야 좀 별 얘기는 아닌데 네. 이게 저희가 음성으로만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네. 들으면서 네. 짝수의 최대 숫자는 왜 8이 아니고 6일까? 예. 왜냐하면 10 중에서 가장 큰 짝수는 만약에 9가 동양의 최고 숫자라고 하니까 네. 9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둑 9단, 태권도 9단, 예. 10단은 명예에 있는 사람들만 주고 사실 동양의 최고 수는 9라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네. 왜 짝수인 8로 표현을 안 하고 6으로 표현했을까? 네. 홀수는 9니까 이렇게를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사실 질문이 생기긴 하거든요. 아,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그러면은 네.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우선은 밖에 맨 위에 있는 그 이제 그 맨 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제 상.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괴가 6개의 짝대기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태극기의 양 내 구퉁이에 있는 네. 그 네 가지를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주역의 하나의 상인, 하나의 괴상인데 네. 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섯 번째 박괴에 맨 꼭대기에 있는 작대기의 뜻은 뭔가 네. 한마디로 이게 상징 코드를 읽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서구에서 주역, 서구는 주역 대신 이제 타로를 발전시켜왔고 네. 이제 동양의 타로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제 주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언어 이전에 네. 그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어떤 그 선지만물의 네. 어떤 상징을 포착해내기 위한 상징의 예. 그것도 하나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주역의 코드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상구효사 어쩔 수 없이 이 말에서 나오니까 지금 그거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밖에 맨 위에 있는 그 효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석과 불식이니 군자는 득겨하고 소인은 박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석과 불식이라는 거는 클 석자에 과일 과 그리고 안일 불 그리고 먹을 식입니다. 그러니까 석과 불식은 큰 과일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먹히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의미 모두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먹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보면 전체를 해석해보면 큰 과일은 먹지 않으니 군자는 득겨 얻을 득의 수레여 그러니까 수레를 얻을 것이고 소인은 박녀 깎을 밖에 그 오두막 초가지려입니다. 그러니까 소인은 오두막집마저 허물어뜨릴 것이다. 근데 이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내가 계속 기에 굶주리고 지금 힘들게 그걸 기다리고 이게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과실, 과실하면 우리 되게 우리 상징적으로도 좋은 의미 같잖아요. 갑자기 먹음직한 큰 과실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 왜 빨리 먹어야 되는데 큰 과실을 먹지 않을까 혹은 먹히지 않는 것일까. 대상 김석진 선생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과실은 이듬의 종자로 쓰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암흑기에 지금 모든 것이 깎여나가고 모든 것이 참 부족한 시기에 잘해서 그 과정을 잘 겪어나서 이제 큰 과실이 맺혔는데 그 과실마저도 다음에 잘 심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일나무들이 자라나고 그걸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걸 먹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송나라 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 이제 주희 같은 경우에는 이를 먹히지 않는다. 큰 과실은 먹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큰 과일을 먹히지 않는다는 건 세상 자연의 위치가 다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이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큰 과실이 땅에서 다시 그 좋은 씨앗이니까 더 많은 과일을 배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심어서 이제 살아가고 살아나고 조금 생기나고 이런 새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촛불로 희망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솔직히 그런 원리를 알고 있어도 대처하는 방법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고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과일이 싹이 보이자마자 그 과일이 익지도 않았지만 내가 여태까지 견뎌온 세월들이 너무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손해를 봐야 되지 하면서 과일이 나자마자 그냥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소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어떤 상황이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근데 군자의 대처 방법, 소인의 대처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과일나무를 잘 지켜서 그 종자가 될 수 있는 과일이, 그 튼튼한 과일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암흑기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사람들이 여론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말에도 보면은 여자의 술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을 얻고 또 그가 그 사람을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신뢰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과일마저도 막 싹이 자라나면서부터 익지도 않은 과일들을 몽땅 먹어치우게 되다 보면 이제는 그 주위에 보이는 과일나무에서도 이제 그 과일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까지 하나하나 이제 먹어치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나마 삶의 터전이었던 작은 오두막집마저 모두 잃어버려서 이제 후일을 도모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군자와 소인의 최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박계를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 군자의 마음은 뭘까? 그러니까 암흑기고 너무 힘든 시기인데도 자기 앞에 큰 과일이 떡하니 놓여 있는데 후일을 위해서 그 과일을 먹지 않고 남겨두는 지혜를 가진 군자의 삶. 이 사람도 분명히 과일을 남겨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를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군자의 삶은 그 걱정과 근심이 저처럼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코코치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읽어보라고 한번 추천해 주신 책이 있는데요. 읽으셨나요? 예, 제가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읽은 느낌인가요? 다는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바로 알아챌 수 있으나 아유, 박사님께서 바쁘신데 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에고 마스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디펙 초프라가 지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행운은 기회 플러스 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제가 읽기로는, 그러니까 기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요소, 물론 내가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행운이 되는 기회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요소들인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순리에 내맡겨야 하겠죠. 근데 기회만이 행운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운의 공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회와 함께, 그러니까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암흑기에 갑자기 내게 내 눈앞에 큰 과일이 뚝 떨어지는 로또 같은 기회는 실제로 흔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흑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다가올 새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 또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후일을 도모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그 준비가 기회와 만났을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밖에는 사실 한 개인의 암흑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시대의 암흑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 하면은 굉장히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친일했냐? 그러니까 친일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지 몰랐다, 광복이 올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처럼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주역의 사유, 그리고 우리 동양 사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위해 과일을 먹지 않고 그것을 심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준비하고,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우한의식의 걱정은 실은 자신의 기육 문제 아니면 자신만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넘어서 그러니까 사회와 인류를 향한 시대정신이면서 저는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시대와 세상을 향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서복관이 왜 동양철학에 심취했는지 그 속에서 왜 우한의식에 주목했을지 좀 알 것도 같습니다. 이분은 정말 사회의 변화, 또 정치적으로 어떤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젊은 시기 40대까지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대를 걱정했던 그 마음, 그 시대와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바로 우한의식 속에 나타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어려운 시간 동안 사람이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나는 때인 것 같아요. 네. 잘 될 때는 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내가 뭐 실력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실 에고가 팽창하면 저는 이거를 그냥 오리 새끼의 비유로 미운 오리 새끼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에고가 인플레이션이 되면 교만해지고 네. 오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 내 덕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자기 그러면서 다시 다음에 몰락을 설사 겉의 모습이 몰락이 안 될지라도 이미 영혼은 몰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시절에는 오히려 더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왜냐면 정말 내 주변에 내가 나의 외모나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compassion 그 동감할 수 있는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이 기회에 나를 더 훈련시켜서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한 배움의 최고의 기회를 준비하는 시점을 우리가 닦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 배우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네, 이제. 네, 이제 그만 배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배움이 넘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주역의 걱정 근심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 연인 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연인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 누군가 아니면은 뭐 가족에 대해서도 내가 누군가 걱정하고 저 사람이 밥 먹었나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이 뭐 무슨 일 있나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런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사람들이 향한 그러니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역을 지은 사람이 우한이 있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보다 그러니까 너무 그 아무리 현재 주어진 흉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몰입돼서 그냥 그 현실만 보고 살기보다는 이것이 변화해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저도 우리 안 박사님께서 손 근처에 이제 물을 놔주시는 바람에 네. 갑자기 코드가 갑자기 덜컥 떨어지면서 물이 다 부어졌잖아요. 예. 흉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전환시킨 거죠. 상황에 재해서 이거 좋은 일일 수 있다. 일단 컴퓨터에 물이 한 방울도 튀지 않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제가 휴지를 빼서 다행히 제가 이걸 닦을 휴지가 또 다 있었다는 거. 네. 흐른 음료수가 물이었다는 거. 깨끗한 물이었다는 거. 또 제가 그 물로작시 다 있는 휴지를 가지고 주변을 다 닦았잖아요. 네. 이 공간이 좀 먼지가 좀 있는데 이거는 주변 모두를 위한 길로 이제 이걸 바꾸시는 것처럼 내 개인에게 흉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해석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네. 세상을 길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 자세가 주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 태도를 위해서 우리가 주역을 배우지 않나 듣기도 하고 하나 더 떠오른 거는 우리 실제로 장계석의 국사 네. 스승이라고 불렸던 남회근 선생님이라는 분을 네. 제가 그분 책도 좀 봤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남회근 선생님의 주역에 관한 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네. 네, 그 사유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네. 우리가 한 나라의 그래도 국사 또 중국이라는 대국의 국사를 그래도 했다라는 네. 한 분의 사상을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역의 우한의식에 나타난 걱정, 근심을 이제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든 생각이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다. 예를 들면 주역의 우한의식에서 이야기하는 걱정, 근심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저같이 걱정, 근심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되는 걱정, 근심, 불안이 되는 걱정, 근심은 오히려 걱정, 근심의 본질적인 것을 지나서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미래를 보지 못하고 또 내가 처한 지금 현실에만 몰입돼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만 주는 걱정, 근심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을 생각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걱정, 근심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맡겨 두더라도, 그러니까 순리대로 내맡겨 두더라도, 그러니까 준비와 대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정도 떠오르는 것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이 되면 걱정을 하겠네.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네. 네. 좀 더 멋있게 성서적 표현으로는 근시 너의 걱정이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뭐 이렇게 나가는 구절도 떠오르고요. 네, 그러네요. 네, 이건 우리 에고의 아주 본능적인 에고 디펜스 반응이기 때문에 그거 자신을 이해하고 이걸 풀어내는 데는 또 라이프 체인저 코칭의 라체코의 스킬셋들이 좀 필요하니까 주역에도 좀 그런 스킬셋들이 좀 더 정교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하고 저하고 어차피 지금 서로 코코칭 하면서 라체코하고 주역하고 하니까 그것들을 더 통합해서 정말 유용한 그냥 메시지 하나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주역은 어떤 하늘의 뜻을 딱 우주의 뜻을 이렇게 메시지를 잡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그걸 실생활에 스킬로 이거를 에고 게임을 셀프 게임으로 전환시키는 그거는 흉을 길로 전환시키는 그 라이프 스킬셋이 함께 통합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적용해보고 또 함께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함께 다들 이걸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이렇게 주역에 보면 항상 걱정, 근심, 이제 두려움, 흉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항상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TV 주역 공부. 오늘도 안 박사님과 함께 이 박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박한 인생을 좀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지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